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밤새 미국 증시가 굉장히 뜨거웠었죠.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또다시 이어갔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중심에는 누가 뭐라 해도 세일즈포스닷컴이 있었습니다. 이 세일즈포스닷컴이 격포제로 인해서 급등을 하면서 S&P 500을 신고가를 이끈 주역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일즈포스가 급등을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팡주까지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난 밤새 발표됐던 그 경제 지표도 호조세를 보였었고 모더나에서 백신 관련된 호재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계속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중 간의 갈등이 좀 완화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도 역시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었었는데요. 지난 밤사이엔 정말 많은 그 호재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참 풍부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합니다. 자,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마감 시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미국 시장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1% 정도 올라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역시 1.7% 상승해서 11,665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의 상승 탄력이 가장 작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는 0.3% 정도 올랐고요. 또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 탄력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28,331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중심에는 세일즈포스닷컴이 있었는데요. 장 마감 종가는 26% 정도였지만 장중한때 29%까지도 큰 폭의 급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격포제가 있죠. 다우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제 장이 마감되자마자 세일즈포스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슈퍼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익은 시장 예상치보다도 2배 넘게 좋아졌었고요. 또 매출과 이 가이던스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준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세일즈포스닷컴의 이 시즌 투자 심리를 굉장히 크게 개선시켰고 급등으로 장을 마감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세일즈포스의 급등이 빅테크 기업들 비롯한 팡주까지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8% 넘게 상승한 채 마감이 됐고요. 아마존과 알파벳도 2% 넘는 상승, 넷플릭스는 11% 넘는 상승으로 지난 밤사이 시장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백신과 관련된 호재도 있었습니다. 모더나가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56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소규모 임상을 단행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를 하면서 모더나의 주가가 6% 넘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 심리까지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도 호조세를 보였었는데요. 지난 7월 내구재 수주가 11.2% 증가해서 레피니티브 기준으로 월가의 예상치였던 4.4%를 뛰어넘는 훨씬 2배 이상 뛰어넘는 좋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를 보면서 루스홀드 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짐 폴스는 요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미국 내에서 감소하고 있고 또 백신이 개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재료들이 시장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약간의 관망 심리는 좀 남아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내일 밤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정도가 되면은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대체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여러분들께서도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가장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팀장님 일단 지난 밤사이 시장의 호재거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표적인 호재로는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내구재 수주 건수가 좀 좋은 이 지표를 좀 발표를 해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의구심을 좀 완화시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모더나 백신에서 이제 노년층을 상대로도 항체가 형성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서도 어떤 보건상의 솔루션이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 심리를 우호적으로 좀 지지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장 초반에는 내일이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 될 텐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미팅 발언을 좀 주시를 하고 또 관망을 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벌어졌었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호재성 재료 등에 의해서 상승 쪽으로 좀 가파르게 방향을 트는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 이 세일즈포스가 실적 서프라이즈에 의해서 급등을 하자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 업종에도 좀 훈풍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넷플릭스라든지 로크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가 되면서 IT주 전반이 랠리를 펼쳤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취소 건수가 다시 한번 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교통안전청 이 TSA에서 집계를 하는 공항 검색대 이용객 수도 8월 25일에 전년 대비해서 26% 수준으로 다시 한번 좀 축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경기 민감주의 상대적인 부진으로 이어진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부터 볼 텐데요. 금값은 지난밤 사이에 다시 한번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올랐는데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시장 참가자들이 이 파월 의장의 추가적인 부양책 혹은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이라고 베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베팅 심리와 함께 금값은 지난밤 사이에 2% 가까이 올랐고요. 1962달러 선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국제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유가는 다소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코로나19의 이 추세를 좀 지켜보자는 그런 관망 심리뿐만 아니라 허리케인이 미국 지역을 강타하다 보니까 이 허리케인이 얼마만큼 미국의 원유 생산 시설에 타격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존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소폭 상승, 강보합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WTI는 43.43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밤 사이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한 때 0.7%를 상회하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현재 0.697%까지 오른 채 거래가 됐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다 보니까 미래 경기에 대한 그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금리가 올랐습니다. 0.697%에 마감이 됐고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치의 약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92선에서 더 이상 내려가고 있지는 않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93을 기록했다가 다시 92대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밤사이에는 0.13% 내리면서 92.9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팀장님이 꼽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매크로 경제에 관련해서 연준의 좀 시각을 알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에스터 조지 캔사스시티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 경제가 더블 딥, 그러니까 침체 후에 좀 회복을 했다가 다시 침체 빠지는 일에 대한 위험을 좀 경고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조지 총재가 CNBC와의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가을께에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차 좀 유행을 한다면은 경기 또한 재차 후퇴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밝혔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좀 점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추가 정책 지원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조지 총재는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연준 내부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이상을 용인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인플레이션 과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물가 안정 이 달성에도 좀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매파적인 위안의 또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저도 외신을 보다 보면 미국 경제의 더블 딥 우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 많더라고요. 다른 인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관련된 좀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좀 보내주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월요일에 나왔던 그런 결과였죠. 전미 실물경제협회 NABE의 조사 결과에서도 이코노미스트들의 80% 정도가 더블 딥 가능성을 25% 정도로 그렇게 낮지만은 않게 점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지난 2월부터 시작이 됐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또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이 같은 불운 요소 때문에 그러면서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가 또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은 연준이 향후 최소 5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를 위해서 이르면 다음 달에 새로운 정책 기조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관건은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내일 새벽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일 텐데 어떤 말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을까요?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 관련해서 기조 연설을 이번에 나서죠. 근데 그 연설의 제목도 통화 정책 이 틀에 대한 리뷰,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틀을 리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향후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선회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을까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심을 쏠리고 있는데요. 역시 좀 초점은 지난 FOMC 의사록에서도 좀 밝혀졌듯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을 좀 용인하는 쪽으로 선회했을지 이에 대한 좀 관련 발언이 나올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나는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또 밝혔듯이 연준 내부에서의 의견 조율이 끝났는지에 관해서는 또 관건으로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실제적인 발언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주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난 밤새 가장 뜨거운 지표 가운데 하나였던 지난 7월 내구재 주문, 내구재 수주 이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내구재 수주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이게 군용 항공기 주문을 제외하면 오히려 6월에 비해서 둔화된 것이기 때문에 마냥 좋게만은 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 7월 내구재 수주는 11.2% 증가했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월가의 예상치가 4.3% 증가였으니까 월가 예상치에 비해서 거의 두 배 넘게 좋은 수치가 기록이 된 건데 이게 일단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특히 내구재라고 하는 것은 뭐 냉장고나 자동차 이렇게 길게 쓰는, 오래 쓰는 아주 비싸고 큰 물건들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가 좋아져야만 좀 소비를 하는 그런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런 제품에 대한 소비와 주문이 늘어날 때는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기대심리를 갖기 마련입니다. 내구재 주문이 그래서 예상보다 좋아졌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긴 한데 이 내구재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용하는 비싸고 큰 물건을 말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항공기 아니면 군용 항공기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군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주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문이 늘어날 때에는 내구재 수주가 굉장히 좋게 보인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번에 그 내구재 수주, 그래서 이제 군용 항공기를 뺀 내구재 수주를 우리는 핵심 자본재 수주라고 부릅니다. 이 지표를 한번 보면 가장 오른편에 보이는 이 초록색 바를 보시면 됩니다. 1.9% 증가했는데 이게 전월 4.3% 증가한 것에 비해서 좀 둔화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 군용 항공기를 제외하게 된다면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는 오히려 6월보다 감소했을 것, 혹은 둔화됐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건데 팀장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시적으로 뭐 지표가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좀 말씀을 해주셨던 핵심 자본재 수주 그 지표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에는 부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좀 나쁜 지표였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이 정도로 좀 환호했던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시장 그런 상황이 헤드라인 수치 그러니까 더 좋은 쪽에 더욱더 좀 집중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전망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를 위해서는 이번에 특히 어떤 부분이 좋았느냐를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7월에 자동차라든지 트럭에 대한 주문이 22%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6월에 24% 급증한 것에 이어서 호조세가 좀 지속이 됐는데 지금 미국에서 저금리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격 할인도 많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에 대한 수요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생산 공장들이 좀 시설이 좀 거의 좀 정상화가 됐고요. 그러면서 시장 역시도 공급 수요가 좀 맞춰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가을에는 통상적으로 자동차 판매 수요가 좀 둔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표를 볼 때는 관련해서 좀 차에 대한 수요를 좀 보는 것도 체크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확실히 어떤 그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이 지표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022년 중반까지 기업 투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화까지는 좀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일까요? 앞서서도 어떤 연준 위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경제학자들도 더블 딥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속도 그리고 언제 정도의 기업들의 심리가 정상화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한 증시와 실물경제와의 좀 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증시에 일종의 좀 관기가 어려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무하마드 엘레리언, 예전에 핑코의 CEO였죠. 이분도 하루 경제 지표가 좋았다라고 이 시장이 좀 환호를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경제와 시장 간의 괴리는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메시지를 전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MKM 파트너스 같은 이 IB에서는 첫 번째로 극한 침체에서 빠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린 점, 세 번째로 저금리로의 어떤 이 세 가지 전환 과정 때문에 증시 상승이 완전히 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고성 메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좀 긍정적인 또 메시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 상황에서는 우호적인 증시의 투자 심리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뉴스입니다. 페이스북이 애플 iOS 14의 보안 정책이 우리 사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세일즈포스닷컴은 가이던스와 실적에 거기다가 다우 편입까지 격포제로 인해서 26%나 급등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이 애플의 보안 정책이 우리 사업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페이스북이 애플을 좀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 측에서 애플의 새 운영체제 iOS 14이 자사 사업에 방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 메시지를 이번에 전했습니다. 26일 수요일이었는데요. 모바일 앱 네트워크 기반 광고 서비스 페이스북 오디언스 네트워크라는 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블로그를 통해서 iOS 14상에서 애플이 이 IDFA라고 불리는 광고 식별자를 이용해서 다른 앱이 사용자 정보를 추적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좀 비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일단은 오디언스 네트워크라는 것은 페이스북 앱상에서 수집한 사용자들의 각종 정보를 이용을 해서 맞춤형 광고를 다른 모바일 앱에 좀 게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광고주들로부터 페이스북은 돈을 받는 그런 방식의 이 광고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iOS 14 상에서는 오디언스 네트워크가 결국은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맞춤형 광고를 이용하는데 이 게재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이 iOS 기반 이 오디언스 이 네트워크 매출이 최대 절반이나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완전히 iOS 기반의 기기에서는 이 같은 광고를 낼 수 없을 것으로도 보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오디언스 네트워크는 일단은 페이스북의 전체 광고 사업에서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확한 비중은 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또 자체 앱에서의 페이스북의 광고 사업에는 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데이터 수집에 따른 수집에 좀 차질을 빚게 만드는 이런 iOS 14의 변화가 결국은 페이스북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어떤 광고를 받는 지를 페이스북이 확인을 해야 거기에 맞는 이제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에 맞는 또 광고의 비용을 또 받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시죠? 그렇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새로운 운영 체제를 통해서 보안 정책을 강화를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앱상에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를 자신들의 광고 사업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iOS 기반 기기에서는 좀 불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것이 되겠죠. 최근 페이스북이 애플에 대한 날선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또 혐오 유발 메시지 허용 등에 의해서 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페이스북이 어떤 이 소상공인들의 수호자 역할을 좀 하면서 애플과는 좀 자연스럽게 좀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에픽게임즈와 또 30% 수수료를 놓고 이 공방 중인 애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기업 간에 좀 척을 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또 페이스북 측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유료 온라인 행사에서 중간 수수료를 떼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에게도 좀 동참을 요청을 했지만은 두 번이나 거절당했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두 기업 간에는 좀 갈등 요소가 최근에는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애플 때문에 페이스북의 광고, 그러니까 실적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주가는 지난 밤 사이에 크게 올랐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월가에서는? 잠재적인 악재성 뉴스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페이스북의 주가가 한 8% 정도 급등을 했고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이 같은 잠재성 악재 재료를 좀 눌렀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정치라든지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시장이 좀 호평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에는 페이스북 메인 앱에도 숍 탭을 신설을 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상에서의 결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최근에 어떤 이런 상거래와 관련한 플랫폼 강화 노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오늘로 이 시가총액이 약 한 8,700억 달러 정도에 달하게 됐습니다. 주가가 351달러에 이르면은 이제 미국 기업에서 다섯 번째로 시총 1조 달러도 또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페이스북의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셀즈포스닷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한 때 29%까지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고요. 마감 종가는 한 26% 정도 올랐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격호제들이 있었죠. 어제 장이 마감하자마자 발표됐던 실적이 일단 굉장히 큰 호재거리였습니다. 수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 그 셀즈포스닷컴의 주당 순이익은 1.4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67달러였으니까 두 배 넘는 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여기에다가 가이던스까지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었는데요. 207억 달러, 올해는 207억 달러에서 약 208억 달러 정도의 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201억 달러니까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하기도 한 겁니다. 사실 세일즈포스는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이던스를 좀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지출이 둔화되고 있는데 본인들도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가이던스를 이번에 대폭 상향하고 또 예상치를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런 그 실적을 보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이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기존 235달러에서 28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사실 어제 세이지포스닷컴의 종가가 272달러니까 목표 주가를 상향했지만 이걸 거의 하루 만에 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팀장님 이번 세일즈포스닷컴의 실적에 대한 분석부터 부탁드릴게요. 실적을 좀 들여다보면요. 어떤 특정한 부분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좀 골고루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이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많이 좀 인수를 해왔는데요. 그런 인수 효과가 분명히 좀 나타났던 것 같고 특히 이런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 입장에서 수주 잔고라고 할 수 있는 잔여 계약 이거를 퍼포먼스 어블리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치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도 기업들 간의 IT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되니까 시장에서도 좀 환호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주가가 이 정도로 오를 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급해 주셨듯이 근데 세일즈포스가 가이던스를 애초에 좀 하향 조정을 했었고 팬데믹의 여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은 실적 눈높이를 그만큼 좀 낮춰온 그런 효과를 봤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다우지수에 편입되기도 하고요. 여전히 그 셀즈포스닷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월가의 의견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기 이전에는 사측에서도 성장세를 일부 둔화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 가이던스도 하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룹캐피털이라는 IB에서는 실적 직전에 매도 커버리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19 전부터 대기업들은 IT 솔루션에 대한 지출을 좀 감축하고 있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적을 통해서 이 같은 비관론을 굉장히 기분 좋게 무너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낙관적인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호실적이 결국은 세일즈포스 개별 기업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라든지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에도 좀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